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증권의 윤정식 부장님과 연결해서 오후장 현명한 전략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이 50BP 인상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시장에서 50BP 인상, 사실은 이 하락에 대한 이유를 찾다 보니까, 굳이 찾다 보니까 50BP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다. 이 얘기는 했는데, 이 50BP 인상 얘기가 밤에 나온 게 아니죠. 50BP 인상 얘기는 한참 됐습니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50BP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차익실험 매물을 좀 내고 싶었던 상황에서 이 얘기 마침 나오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어제는 매물 내기가 굉장히 좋았죠. 장 초반에 실적 호조세로 인해서 2%가 상승하고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팔고 싶은 와중에 주식은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팔고 싶은데 이유를 찾자니 50BP, 아, 딱 좋겠구나라는 타이밍이 잡혔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시장은 뭐 그랬기 때문에 미국 시장 영향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오늘 1% 정도 하락은 하고 있는데 하락폭이 더 깊어지진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락에 대한 주요 원인은 기관의 매도입니다. 기관이 지금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장 초반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 빠르게 매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관 매도 금액 본다라면 매도 금액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장 후반까지 천억 이상 늘어나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고요. 근데 매도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마이너스 1% 조금 넘는 하락에서 하락폭이 더 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를 본다라면 외국인의 매도 금액은 500억 정도 크지 않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의 영향도 받았고요. 그리고 전일 국내 시장이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많이 사면서. 근데 많이 샀던 그 물량 중에 상당 부분, 대부분이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매도가 굉장히 커짐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더 커지지 않는다. 여기서 하락폭이 더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오후장이 되면 낙폭은 좀 줄일 가능성이 높고요. 낙폭을 줄일 때 가장 빨리 주는 거는 실적이 좋은 섹터들, 종목들 위주로 줄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시장이 대부분의 종목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좀 매수를 참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업종이라든가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떠한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은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을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이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도 영향을 주겠지만 대형 기술주, 국내 시장도 대형이면서 그리고 이 IT 쪽 종목들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기전자 섹터 내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고요. 국내도. 그리고 가격이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섹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심이 된 반도체, 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은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수급적인 영향은 좀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실적과 지금 주가 정도를 본다라면 이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그 외의 종목들 뭐 삼성전기, LG전자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그 외에 이 전기전자 섹터 내의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뭐 이런 영향을 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길게 받을 가능성은 낮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뭐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이 전기전자 섹터 내의 종목들을 담기에는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변동성이 적죠.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 하방을 굉장히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전자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담으시는 전략도 괜찮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기전자 업종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리오프닝도 조정 시 매수 의견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 투자분들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현명한 전략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